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년 1월 첫째 날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자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이 기둥이 성막이 세워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민수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의 진영을 진행해야 했고 또 멈추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 구름은 15절에 언급한 것처럼 성막이 세워진 날부터 함께 했고 밤이 되면 불 모양으로 아침같이 빛이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며 이것을 세키나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구름의 진행을 따라 출발하고 또 구름의 멈춤을 따라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틀이 되거나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름의 움직임이 시작되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 짐을 꾸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성막 근처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이 구름의 움직임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깨어있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구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할 때임을 알고 구름이 멈추면 머물러야 할 때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하지 못해 멈추고 떠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언제 어디로 떠나야 할지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봤고 또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혼돈스러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움직임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 길이 더디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인생의 가장 지름길임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때론 그 자리가 우리의 생각처럼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멈추기도 하고 또 진행하기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시간표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시간에 거하든 그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과 또 내 인생의 속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의 속도에 내 발을 맞춰 살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